나는 북한 사람입니다. 7살이었을 때 언니랑 탈북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탈북 도중 군인들에게 잡혔습니다. 언니는 중국에서 잃어버렸고, 아직도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혼자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같은 민족이더라도, 남한은 나에게 가깝고도 먼 국가였습니다. Attention for a second. So, today we have a new student joining us. So, if you can just close your laptops a second and give me your attention. Let's welcome our new student. So, thank you very nice. Yes, please introduce yourself. Introduce yourself.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기은입니다. 평양에서 왔습니다. 맨 처음에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셨는데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좀 제가 당황했긴 했어요. 저희가 오늘 매점을 갔는데 그게 뭐랬지? 얼음보증인가? 그 아이스크림 보고 얼음보증이라고 그랬더니 애가 말하는 그게 자체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우리 이해를 좀 못하면 말들 좀 하고 그런 건 있어요. 예, 여기 가장 맛있는 얼음보증이 어느 거니? 얼음보증이 뭐라고? 여기 중에서 맛있는 게 어느 거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니 학교 처음 왔으니까 전학 왔으니까 적응 안될것 같아서 저희가 같이 밥 먹자고 챙겨줬는데. 맛있는 피자 나왔는데 진짜 표정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봤지? 피자 앞에 두고 막 거의 토할 것 같은 표정 짓고 있고. 그러니까 막 미국 분들 음식? 혼자 짤거리고. 분명 그들과 같이 생겼고 그들과 같은 교복을 입었지만 나는 여전히 이방인 같았습니다. 쓰는 단어가 달랐고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했고 생리대도. 화장실 불을 끄고 그 안에서 이제 속옷을 빨고 있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북한에서 온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잘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생리와 같이 개인적이고 위생적인 일들까지 사실 알려주고 챙겨주고 해야 된다라는 점은 확실히 그러니까 당연한 도리일 수 있지만 불편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딛고 저희는 꾸준히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차츰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내 곁에는 친구들이 한 줌령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혼자인 내 처지가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졌지만 친구들은 내 짐을 하나하나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해주는 친구, 공부를 도와주는 친구, 놀아주는 친구, 밥을 같이 먹어주는 친구.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꺼려졌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비슷한 점도 많고 틀리다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르다는 것 같아서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처음에 말도 못 알아들었었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많이 잘 알게 되고 한민족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 우리 그리고 북한 말도 많이 배웠는데 그치 얘들아? 맞아 우리 어제도 많이 배웠어요. 네, 아무튼 저희 이제 잘 지내요. 잘 지내요. 여기까지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이제 저는 친구들과도 많이 친해졌고 여기 말과보다도 많이 배웠습니다.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적응하도록 도와준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더라도 아무리 다른 말을 쓰더라도 나는 내 친구들과 같은 한국인입니다. 남한과 북한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난 한국인이고 한국이 제 집입니다.